알아둬! 장세령, 너 미쳤어? 정말 왜 이래? 이렇게 살면 뭐해? 평생 이렇게 살 바에! 차라리 죽는 게 나아! 아니, 살아야 돼. 네가 이렇게 죽으면 난 선배한텐 나 같은 거 죽어도 아무 상관없잖아. 선배한텐 윤수에만 있으면 되잖아. 대체 내가 어떻게 했었으면 좋겠니? 어?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. 뭐? 만약 있다면 죄책감이나 빚진 기분 탓에 지금 내 옆에 있는 거라면 제발 떠나줘. 당장 이게 내가 선배한테 할 수 있는 부탁이야. 내가 비참하잖아. 선배를 보는 것도, 그리고 선배 옆에 윤세계를 보는 것도 차라리 다 안 보고 싶어. 아니, 난 세령이 너 못 떠나. 네가 두 다리로 일어선 거 보기 전까지 절대. 그럼 선배 대답해봐. 평생 내가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만 한다면 그때도 어떡할래? 그때도 그 말 지킬 수 있겠어? 네가 그럴 리가 없어. 아니, 피하지 말고 대답해. 나 평생 책임질 수 있어? 도진 선배 손에서 그 반지 뺄 수 있냐고. 못하겠지? KBS